총대장님 준비 됐습니다. 질문 장전. 두두두두두두두.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 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더뷰. 자,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서울님이 지난주는 박기영님에게 과외받은 윤태, 이번주도 과외받게 생겼는데요. 가수 윤태 화이팅! 가수 윤태 문제. 어허. 본인 노래까지 예 가진 가수이자 세상의 공식 질문 폭격기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아, 네네. 아니 가수라고 하니까 몸들 빨리겠네요. 그 저기 뭐야 그 앨범이 있잖아요. 앨범 있죠. 뭐 왈츠요? 썸머 왈츠. 어 썸머 왈츠 이 정도면 네. 뭐 많이 외운 거예요. 예. 아 서울님이 일단은 예 예고편을 이제 주셨는데. 네. 아 가수 한 분이. 이제 오실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어, 윤태는 오늘 나올 분에게 뭐 어떤 거 배워보고 싶어요? 전 확실히 있어요. 네. 제 노래 스타일이 약간 동요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그 박기영 언니도 저한테 동요같이 깨끗하고 맑고 맞아,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네네. 오늘 약간 소울을 배우고 싶다. 솔. 네. 네. 그 바이브레이션. 어허. 가성 이런 거. 볼케이노 같은 거. 네, 그런 거 한번 시원하게 배워서 나도 멋 좀 부려보고 싶다. 그래요. 우리 윤태가 그 저 갑상선을 예를 했는데 이번 주 뜨거운 인터뷰 주인공 윤태가 소개해 주죠. 네, 오늘 이 시간은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치열한 가요계에서 20년을 살아남은 강한 가수 데뷔 20주년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가수 KCMC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야.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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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민님. 창무형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상렬이 형님, 태진이 누님, 우리 창무형 잘 부탁해요. 아, 잘 부탁합니다. 예. KCM은 그 남자 팬들이 많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네. 아, 그나저나 오늘 저 뭐 하다 왔어요, CM? 아, 저 그냥 집에 있다 왔습니다. 아, 집에 있다 오셨구나. 네. 그럼 저 주로 집에 있을 때 뭐예요? 그냥 집에 있을 때 사실 얼마 전까지 좀 많이 좀 목을 혹사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지금 그냥 쉴 때는 거의 무건수행 중입니다. 네,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맞아 맞아. 아~ 노래를 좀 많이 부르셨죠? 네, 뭐 노래도 그렇고 사실 뭐 그 앨범도 하고 막 여러 개 이렇게 목 쓰는 일이 많다 보니까 형님도 그러기 쉽지만 사실 저희는 이제 목이 또 생명이다 보니까 맞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 약 먹는다고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네. 맞아 도움만 되지 사실 쉬는 게 가장 명령이라서 좀 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쉬면 좋은데 영원히 쉴까봐. 아. 예 그게 그래서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적당히가 안 돼요. 그렇지 그렇지 예. 또 발전기 돌려야 돼. 네. 아. 야 작년 10월 네. 어, 그리고 또 올해 4월 그리고 오늘까지 총 3번 출근했어요. 예. 예. 어, 그러네요. 네. 반고네요 거의. 반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 3번밖에 안 했는데 반고예요? 3번밖에 안 했어요? 여기 3번 하면은 거의 네. 고정이에요. 한 번만 나와도 네. 반고죠. 네네. 아, 가족이지 뭐. 한 번만 나오면. 네네. 한 번 더 나오면 거의 이 정도면 가족으로 따지면 KCM 외숙몬 되는 거야. 야,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네. 세 번밖에 안 나왔는데 아. 반고 바로 반고정 자리를. 네. 야, 좋습니다, 저도. 아, 예. 근황을 보니까 이번 네. 달에 콘서트가 있으시네요. 맞아요. 네. 이번 달인가요? 이번 달이라고. 어, 그러네요. 네. 네. 이번 달이네. 어, 날 가는 걸 뭐 죄송합니다. 예. 예. 맞아요. 뭐 11월. 예, 맞아요. 이번 달이에요. 맞아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네. 어, 제가 솔직히 지금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저보다는 아, 본인 내일... 콘서트 하는 데를 몰라요? 예. 네. 아니. 너무 웃긴데. 그냥 잘 모르는데. 야, 일부러 노이즈 마케팅 하는 거 같아. 정말 몰라요. 아니, 이게 매력. 검색해봐. 저는 매력 있어. 저 그렇지, 지금 바로 아니요. 검색하려고. 어, 아니, 어디서 저, 하는 거예요? 윤태. 아, 저 진짜 몰라요. 아이, 고집 생기네. 근데
아, 여기 우리 작가님께서 써주셨는데 합정동 쪽에 있는 공연장입니다. 아, 예. 아 거의 유명한데. 네. 근데 아. 사실 저는 늘 공연을 한다고 해도 공연장 위치를 정말 몰라요. 그래서 아. 그냥 공연에만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라. 네네. 뭐 어디든 가겠죠. 공연장에서. 공연 근데 홍보도 중요하지 않나요? 아, 아 맞다. 제가 11월 언제 됐더라? 날짜요? 예, 언제였죠? 제가 아, 이거 한번더 했네. 야, 야, 잠깐만요. 신청이 며칠이에요? 11월 18일. 아, 맞지, 18일. 11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아, 네. 네, 18일 토요일 날 두 번 하는 것 같아요. 3시 7시 2회를 해요. 맞아요. 3시 7시. 예. 예. 약간 노트북 제가 그동안 썼던 그런 노트 안에 있는 이야기를 좀 약간 이야기 콘서트 같은 느낌으로 저의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서 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되게 요 근래 보였던 모습보다는 좀 진지한 그런 네, 좀 음악적인 그러니까 음악적인 얘기라기보다 KCM의 노래를 지금까지 20년 동안 어떻게 잘 해왔는지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좋다. 예, 좋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CM의 저 기승전결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 콘서트장에서는 안녕 하모니카 이런 거 못 듣나요? 아 예, 하죠. 이렇게. 아 근데 거야. 뭔가 텐션이 뭔가 잔망스럽지 않게 좀 무게감 있게 진지하게 네네. 안녕 하모니카 이런 좀 무게 약간 진정. 좀 눌러서 예 예 펌프 딱 눌러가지고 살짝 네. 예 KCM도 이제 중년이 됐네요 이제 그렇죠 예 아니 그나저나 KCM이 예. 벌써 20년 산이에요 와, 네. 와. 진짜 오래하셨다 데뷔할 때 베이비 때 이렇게 가수 생활 뭐 오래할 줄 알았어요 아 사실 뭐 꿈이었죠. 꿈 같았죠. 아, 그 당시에는 아 진짜 한 10년, 20년 노래하고 싶다라는 생각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덧 20년이라는 예, 시간을 노래를 했더라고요. KCM은 그러면 그 어렸을 때 가수 되면서 아 나는 저런 그 가수분 이제 좀 닮아가야겠다. 누가 있을까요? 아 사실 너무 많죠. 근데 그래도 사실 너무나 쟁쟁한 선배님들이 많은데 저는 제가 늘 2004년도 흑백사진 데뷔할 때부터 늘 한결같았어요. 범수형 같은 인성을 갖는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했었어요. 김범수? 네, 저 제 사수였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 당시에는 얼굴 없는 가수로 지금처럼 비주얼 가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진짜 어디 인터뷰 때도 제가 정말 인성적으로 제 못 정말 뭔가 배우고 싶은 가수 선배가 있다면 범수형을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범수 씨도 예, 지금 저기 원셀프죠 혼자죠. 네, 맞아요. 네. 혼자 회사를 하고 있죠. 야 KCM이 저 형이라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아, 그런 형분들 네, 많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 이번 콘서트에서는 조금 진지한 그런 가수로서의 네. 그런 진중한 매력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뭐 좀 특별히 그래도 이벤트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냥. 뭐 사실 뭐 그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그 특별한 거에 없는 특별함이라 하면 그냥 그동안 이제 제가 노래하고 무대에 섰던 그런 이야기들 뒷이야기들을 좀 진짜 편하게 맨투맨식으로 네네. 거의 그냥 제가 이렇게 다가가서 얘기도 하고 네네. 서로 그냥 대화하는 식의 공연이 되지 않을까. 아 좋다. 네. 좋다, 좋다. 특별하지 않은 게 더 특별한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왜냐면 부담되면 그게 더 특별한 거야. 맞아요. 유별난 네. 거지. 예예. 네. 예. 자 이쯤에서 라이브 한 곡에 들어보죠. 어떤 예. 노래 반찬 준비했나요? 아 제가 네. 준비한 노래 반찬은요. 굉장히 맛있는 반찬입니다. 아 어떤 반찬이요? 특별한가요? 특별하죠. 예. 이 노래는 사실 오늘 날씨가 좋았으면 다른 반찬을 좀 가져올려고 했는데 약간 네네. 비가 이렇게 맞아, 쫙 맞아. 구름이 쫙 껴갖고 약간 새벽녘 약간 동틀 때 들으면 좋은 네네. 제가 굉장히 좀 지쳐있을 때 작업을 했던 곡인데 지금은 네. 사실 이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힘이 나는 곡입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듣기도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렇게 회상이 되고 그래서. 네네. 근데 지금은 좀 지나서 들으니까 약간 그 당시 상황이 좀 가십거리가 되고 이 노래 할 때마다 굉장히 힘이 되고 용기가 나요. 어허, 그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예. 새벽길이라는 곡. 새벽길. 예,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그 직접 작사 작곡하셨으니까. 오, 그래요. 예. 좀 마음이 힘들 때 쓰셨나 봐요. 네. 야, 어떤 노래인지 예, 한번 예, 들어보죠. 네. 애써 참고 있는데
보는데 억지 웃음 짓는 게 왜 힘겹게 보이는데 또 반복되며 긴 이별인 듯이 시작돼 지친다 정말 나 감사합니다. 야,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윤태는 노래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과거, 현재, 뭐 등등. 아니 제가 최근에 네네. 약간 했던 생각들이 앞에 딱 노래 시작하자마자 네네. 쫙 나와가지고 그 문단에 그래서
약간 뭔가 쾅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친다 정말이라는 말을 약간 대놓고 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근데 뭐 축구하면서 지쳤어요. 아닙니다. 네. 축구 즐겁죠. 네네. 네, 그냥 막연하게 막 너무 얻어맞은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새벽길 들으면서 이제 그 먹먹하신 분들 그러니까요. 되게 많을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날씨도 그렇고. 맞아요. 예. 네. 아 이게 사실 날씨도 이런데 내가 이렇게 좀 이런 곡을 부르는 게 맞나 싶기도 했었는데. 아, 괜찮아요. 뭔가 좀 예, 지친 오후에 사실 이런 곡도 가끔 이 기분에 따라 위로가 될 수 있고.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로. 사실 이 점심이라고 막 쿵쾅쿵쾅 하는 노래가 오히려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나른한데 조금 시끄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차분한데 네. 뭐 그 KCM도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딴 게 아니고 아, 비 오는데 우산 받쳐줬는데 잘못된 거 아니잖아. 아, 그럼요. 네네. 비 오는데 우산 맞춰주는 거 당연하잖아. 아 이거 써먹어야겠다. 아, 문자 왔습니다. 문자 왔어요. 네, 김익수님 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감동적인 가창력. 아 감사합니다. 아 윤태 예. 열렬이들을 위해서 퀴즈 하나 가죠. 네, 아하. 자 지금부터는 퀴즈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 검색창에 영어로 KCM 세 글자를 검색하면 KCM의 소속 그룹명이 나옵니다. 어허. KCM이 속한 그룹의 이름은 뭘까요? 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몇 분을 뽑아서요 별다방 커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아하 너무 어려운데. 아 힌트요? 힌트요? 네. 아 저는 사실 제 이야기에 어느 정도 MSG 좀 쳐져 있거든요. 아 조미료 조미료. 아, 저는요. 저는 좀 불리는 편이에요. 맥혀 목이 꽉 맥혀 맥혀 머리도 꽉 맥혀 맥혀 젊은 장전 아우 두두두두두두 아우와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자뷰. 세상의 월요일 코너 뜨거운 인터뷰 우리의 윤태진 아나운서 데뷔 20주년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김치맨 강장모 네. KCM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하. 네 윤태 문자 왔습니다. 네 3822님이 윤태가 오늘 소울 가창력이랑 가성 배우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허. 창모 형이 원포인트 레슨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도 예, 도움이 네.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말 얼마 남았어요. 아, 네네. 예. 이게 사실 이게 뭐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게 좀 생각만 바뀌면 소울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게 노래를 뭔가 공식적으로 아 여기선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순간부터 소울이 주입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노래를 그냥 네네. 느낌대로 하는 게 그게 그 자체가 소울인 거죠. 아,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아 여기서 소리를 조금 공기 반 소리 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약간 이건 소울에서 좀 멀어지는 약간 네, 생각하고 하는 노래고 뭔가 그런 것도 잊혀지는 순간 그러니까 딱 느낌에 취하는 것 자체가 바로 소울의 부하지경. 네. 그럼 네, 한 소절만 조금 불러주시면 안 돼요? 제가 따라해 볼게요. 제 소울 쉬운 걸로 어떤 네네. 노래 뭐 그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발매했던 곡을 한번 그거 네, 그걸 살짝 불러봐 주시면 그래요. 네, 네. 제가 한번 추억의 왈츠 네, 추억의 왈츠를 살짝 불러봐 주세요. 추억의 왈츠 아니에요? 썸머 왈츠. 아, 썸머 왈츠요. 네. 썸머 왈츠. 추억의 왈츠 너무 아, 근데 이 정도면 맞춘 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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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거는 되게 그냥 동요 같은 곡이거든요. 네. 아주 쉬운데. 네. 그러면 이게 더 담백하게 부르니까 거기다 소울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는지 딱 보죠. 네. 사뿐한 발걸음 하늘 거리는 옷깃 소란
스럽던 세상 떠나. 자, 많이 좀 길어가지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예. 사뿐사뿐 고기만. 예. 사뿐 어떻게 이거 소울로? 아니 뭐 근데 어찌 됐던간에 굉장히 약간 좀. 약간 정직한 곡인데, 예. 네네. 약간 진짜 왜 제가 이렇게 예. 불러요. 근데 모든 노래를. 예. 잠깐만, 근데 그 선상님, 딴 게 예. 아니고 우리 윤태진 아나운서가 지금 생각하면서 불렀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불렀습니까? 굉장히 선상님. 자연스러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어디서 끊어야 되고 이게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오, 네네. 진짜요? 예. 오. 왜냐면은 원래 보통 사뿐 이렇게 박자를 이렇게 네 박자를 맞히지 않으니까 사뿐 이렇게 안 끊거든요. 근데 아. 딱 거기서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굉장히 머릿속으로 그 계산이 됐다. 예.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진짜 사뿐이잖아요. 그냥 막 사뿐 사뿐 약간 이렇게 진짜 약간 사뿐한 느낌. 사뿐 저는 몇 푼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아, 예. 한 푼 줍죠. 약간 뉘앙스가 이거 같은데. 그러니까 뭐 굳이 아니 뭐 사뿐 뭐 이렇게만 해도 된다거나 그냥 뭐 생각. 다시 한번 해줘봐요. 사뿐 그 발걸음. 사뿐 어때요? 소울 좀 들어왔나요? 웃음기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 지금. 사뿐. 어 선생님 음정이 점점 이상해요. 아 근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소울이죠. 아 오히려 네. 너무 힘을 주지 말아라. 네. 사뿐. 어우 너무 좋잖아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사뿐한 발걸음. 아 좋잖아요. 하늘. 야 좋은 날에 같네. 좋은 날에 같아. 아 근데 그 말 있어요. 네네. 예. 할 수 있다고. 어, 그나저나 예 윤태. 네. 예. 아 네. 세 번이나 우리 KCM님께서 뜻하게 방문해 주셨잖아요. 이 시간에는 코너 속의 코너 살짝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일명 KCM에 대해 몰랐던 사실. 저희가 KCM의 정보를 아주 탈탈탈 털어봤습니다. 네네. 하나씩 얘기 나눠볼게요. 원래는 비보이로 데뷔했을 정도로 뛰어난 춤 실력을 가졌다. 오. 맞나요? 예, 아니 뭐 뛰어난 춤 실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뭐 브레이킹 비보이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사실 아이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예, 믿기지 않은 사실입니다. 예. 몇 살 때 아이돌 준비했어요? 16살 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춰야 되고 맞아 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비보이라는 춤을 굉장히 좋아해서 거의 프로에 가깝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것도 되세요? 되죠. 요즘 유행한 초전도체 춤. 아 잘 되죠. 땅땅땅땅땅땅 아, 이거?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몰라요. 이거 아 제가 한번 보여드려요? 슬립백! 아. 뭐, 슬립백! 아니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지금 우와. 카메라 잡히고 있죠? 카메라 하고 막 세분되고 뭐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잡힌다 이게. 음악이 있는데 이거. 사실 아니요. 음악이요? 필요 없습니다. 무반주. 이게 뭐 음악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 네. 이거 이거 붕붕 뜨는 거. 되는 거죠? 아, 난 뭔가 했지. 가요? 감가. 자, 음악 이따 슬쩍. 노래 나갈 이때 노래 나갈 때다라고요? 나 이거 오늘 최초로 한번 보여주는 건데. 우와. 아니 그리고 왜냐면 우리 저 강창모가 네. 또 축구를 잘하거든요. 네. 피파를. 아. 네네. 아 축구 잘하시는 거. 영상에서 어렵게 합니다. 그냥 하나, 둘, 어떻게 셋, 하는 거예요? 넷. 저게 뭐야? 야,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렇게. 야, 저건 요즘에 달리더만요. 그래요.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밖에서 예. 안 보셔도 된다고 보는 라디오를 네. 이런 경우도 있나요?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음악도 또 쉬게 해줘야죠. 죄송합니다. 되게 재밌는 춤이었어요. 무리를 범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또 보라로 들어오시고. 그러면 저 홍텐이 나이가 많아요? 아니면 KCM이 많아요? 홍텐이 나이가 많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홍텐이 또 얼마 전에 또 저희 가서 금메달 땄는데. 너무 벅찼어요. 그때 그 시대 때 같이 했었던. 그때 워낙 그 춤꾼들이 많이 있죠. 와 네. 이거 했다고 숨 차시네. 와 이거 했다고 숨 차. 근데 이 보는 라디오 안 보셨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KCM 씨께서 네. 한 바퀴를 도셨어요. 저희 스튜디오 네, 네, 네. 그 처조 그 있죠. 그 공중부양 춤으로 한 바퀴를 돌았어요. 지금 이거 한 바퀴 돌았는데 KCM이 숨 차요? 그렇게 운동하는데? 아 근데 이제 저 목요일 날 안암병원 가는데 같이 갈래요? 아 제가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다음 KCM에 대해 네. 몰랐던 사실입니다. KCM 1집부터 4집까지 앨범 표지를 보면 K와 CM 사이에 점이 찍혀있다. 뭐? 이거 의도가 된 건가요? 근데 저도 사실 이거 보고 알았어요. 오타인가? 아니요, 그런 거 모르겠어요. 왜 다 여기 와서 알아요 오늘이요? 야, 아니, 본인 콘서트 뭐, 날짜와 와, 시간도 오늘 두 번 공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원래 K.C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예. 하네요. 어디예요? 진짜요? 예, 아, 예. 지금 하신 거예요? 저 지금 예. 알았어요. 아, K.CM. 아, 그럼 넘어가래요? 예, 예. 아니, 아니 저도 알 수 있잖아요. 아니, 왜 넘어가요? 저기 뭐야, 분명히 끊어준 네. 의미가 있을 텐데. 너무 웃기다. 모르겠어요. 너무 그때 웃기다. 사장님이 잘못 넣나? 그럼 K의 센티미터라고 의미를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건가? 코리아 센티미터인가? 그러니까 한국의 그 센티미터를 길이 다 가겠다 뭐 이런 건가? 아니면 코리아 센티미터. 그 저 KCM의 뭐 키 얘기하는 건가? 아 그런가? 키가 몇이에요? 80입니다. 80. 네. 좀 예. 줄었더라고요. 어허. 나이 먹을수록 89.3으로 줄었어요. 협착 오니까. 네. 와. 네네. 협착이 오. 네. 네. 다음입니다. 네. KCM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아서 만든 영화가 있고 어? 주인공을 연기했다. 와하 예.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 제가 제이의 뭐... 김보성이네. 야, 이걸 뭐 제가 제이의 김보성이야. 아니 영화 김보성이네. 어떻게 제가 이렇게 셀캠으로 찍어가지고 만든? 아 연기하면서 아... 좋아서 컷 이렇게. 아 그런 거 아니고. 아 뭐예요? 제이의 봉준호예요? 뭐예요? 가생 중이에요? 아닙니다. 예 제목이 네. 찾아보면 나옵니다. 리프레시라고. 이게 사실 제가 물론 많은 분들이 자기만의 이야기가 이제 뭘 그렇게 뚫어져라 봐요. 그렇게 안 봐도 다 보이는데 이게 좋은 거 아닌가? 아니 백 그림이 뭐 리플래시인데 뒤에는 뭐 가파도예요? 뭐예요? 어디예요? 아 합성인 것 같은데. 네네. 아 어찌됐든 아니 이 감독이랑 굉장히 친분이 있어서 사실 뮤지컬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근데 저도 이제 음악을 하면서 저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가볍게 했는데 형 얘기가 너무 좋다라고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타이틀곡이 새벽길이에요. 그래서 노래 건졌네. 네. 그래서 여기 타이틀곡이 새벽길인데. 그니까 저만의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뮤지컬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곡마다의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커져서 이렇게 영화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만든 그 같이 만든 분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 지금 많이 힘들죠. 되게 힘들어해요. 그렇죠. 예. 아 이게 잘 됐어야 되네. 느낌 자체가 현실적입니다. 아니 근데 네. 이게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2022년에 맞아요. 나온 작년에 거예요? 개봉한 거고요. 극장 개봉도 했어요. 네. 아 진짜요? 예, 예. 홍경인 씨도 나오고. 네, 경인이 형이 이제 제 매니저로 네네. 나오고. 관객은 얼마나 들었어요? 그때 3,600명인가? 그래도 적은 숫자 왜요? 아니에요? 아니 제가 얘기 드릴까요? 적은 숫자 아니에요. 윤재 3,600분 오셨잖아요. 아니 저 적은 숫자 아니에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저 1등 했었어요. 아 그날. 아니요 그 1등을 2,600 이거 작가님 이거 안 써주셔도 됐잖아요. 2,662명 1,000명을 왜 줄여? 야 이거 1,000명을 줄여. 야 진짜 야. 이거 헤드헤드 둥근해도 아니고 이거. 야 아니, 이걸 뭘 써주고 그럽니까? 보라를 보지 말라고 하질 않나. 아니, 진짜 아, 연예인들이 리플래시 저희 뭐 4만 들어왔습니다. 그냥 4만이라고 하는데 아 이거 진짜 뜨겁네요 여기. 정확하게 진짜 2,664. 제가 봤을 땐 이제 안 나오겠죠. 아 근데 네, 이거 나오고 나서 친구 친한 형이 야 이거 지금 영화 그 다운로드 하는 데서 지금 2등이라고 하면서 캡처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도 다운로드 받아서. 아 근데 그 다운로드 하는 데가 불법인 거예요. 아, 불법 어머, 다운로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거기 빨리 신고하라고. 법적으로 클린한 곳에서 네, 다운로드 받아서 예,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왜냐면 이 포스터 속에 KCM 씨 아까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아 근데 이게 굉장히 음악 영화라서 그러니까 예, 편하게 보기 좋아요. 통기타 들고 있는데 예, 해바라기인 줄 알았어요. 예. 이조영인 줄 알았어요. 와 여기 예. 혹시 의자에 약간 뭐 틀어요? 야 저 정도 해맑은 거면 조화문인데. 예.
자, 퀴즈 예 정답 네. 좀 확인해 보죠. 자, 초록 검색창에 영어로 KCM 세 글자를 검색하면 KCM의 소속 그룹 이름이 나오는데요. 뭘지 도착한 문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아하. 홍조호님께서 정답 MSG 워너비. 창모님, 저는 창모님이 데뷔했을 때부터 저 사람은 뜬다 장담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자. 와. 어, 정답이 넘쳐난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4816님께서 이미지 나인 컴즈 맞게 적었죠? 라고 보내셨어요. 아, 소속사요? 아, 그룹인데 소속 아, 그룹. 네. 예, 예. 아, 근데 이거 진짜 같아. 이분은 그, 검색했는데 그게 진짜 나왔나 그게 나왔나? 나와가지고 그거 쓴 것 같아요. 야. 야. 자, 그럼 정답 발표해 주시죠. 예, 정답은요. 어, 좀 어렵긴 했는데 어, 맨 처음에 올려주신 분이 맞추셨네. MSG 워너비 맞습니다. 별다방 커피 세트 받을 분들 선곡표 확인해 주세요. 네. 허허. MSG 워너비가 이제 놀면 뭐하니 맞아요. 여기서 이제 탄신한 건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예. 멤버가 어, 윤태 어떻게 되죠? 지석진 씨, 김정민 씨, 쌈디 씨, 이동희 씨, 원슈타인 박재정 씨, 이상희 씨. 맞아요. 네, 이렇게 다 요즘에도 친하게 지내시나요? 네, 요즘에도 사실 저희는 단체방에 늘 어, 각자의 그런 뭐 근황이나? 안부 근황 어. 이렇게 올려주면서 네. 서로 서로 근황 묻고 굉장히 지금도 조만간에 또 이제 번개탄 아 번개로 만나기로 했어요. 번개탄. 아 이제 저절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 연탄, 연탄 때던 시절에 살아가지고. 어. 우리 또 뭐 고음장인 KCM이 이제 왔으니까 네. 한 소절 라이브를 듣고 싶으면 사연과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소절 라이브요. 네네. 좋습니다. 예.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가능합니다. 자, KCM 노래 데뷔곡이죠. 흑백 사진 듣겠습니다. 어, 문자가 왔어요. 8894님께서 와 이거 라이브예요? 라고. 와.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았지? 예, 이런 CD입니다. CD. 어, 예. 예.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예, AR, AR 플라스틱이 AR. 굴린 거예요. 와. 네네. 와. 아니 저는 그 노래 나가는 사이에 뒤에 그 코러스 누가 넣었냐고 했더니 네. 본인이. 예, 제가 했죠. 와, 근데 되게 애띠네. 그래. 아, 옛날 목소리예요. 2003년도에 그치 20년 전이니까 20년 전에 데뷔를 그거 저 쉽지 않은 건데 그 코러스 조금 한번 들려줄 수 있을까요? 했죠? 동굴 소리 오 뭐 이러던데 고음 엄청 올라가던데 그때는 그냥 그거 듣고 하는 거죠? 어떻게 듣고 해요? 몰라요 나도 내가 음악가가 아닌데 그러니까 아니, 애드립으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애드립으로 맞춰서 하는 거 이런 거 하는 거냐고 물어보신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어. 한 거죠 어. 그냥 그 필이 와서 싹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거쯤 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봐요 난 코러스에 너무 깜짝 놀랐어 그 흑백 뒤에? 사진 있죠 뒤에? 뭐 이거 뒷부분 뭐 앞에도 괜찮고 뭐 뒤에만 어, 난 그거에 감명 받았어요 여기가 아니 조금 지나가면 여기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오죠 네. 여기 말고 뒤에 얘기하는 거죠 몰라요 여기일 거예요 맞아 이 뒤에 막 마지막 거의 끝부분 여기다 여기 아 진짜 너무 애틀이다 목소리가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 여기가 돼요 여기다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듣고 와. 싶었다고 이거. 이거. 아, 되네야 돼. 크라이 다음에. 네. 오, 그래. I don't wanna cry. 그래. 방금 나왔잖아요. 맞죠? I don't wanna cry. 야, 오랜만이다. 가사. I don't wanna cry. 어, KCM 앞으로 예, 도착한 예, 네. 문자. 한 소절 라이브. 네네. 네, 아, 한 소절 살펴보죠. 네, 0315님. 김종국의 한 남자 부탁드려요. 김종국 씨랑 KCM 씨 목소리가 비슷하잖아요.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죠. 어, 5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생각날 때면 아직도 마음이 아주 아파요. KCM님이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주 불러주던 한 남자 노래로 제 아픈 마음 치유 부탁드려요. 갑니다. 저는 바로 갑니다. 그냥 준비가 돼 있는 남자예요. 아하.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한 남자가 있어 사랑의 말도 못하니 와 네. 좋아
자, 광고 좀 넘길게요. 광고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상률.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뜨상의 윤태진 아나운서, 가수 KCM 함께했습니다. 네. 아, 뜨겁다. 마지막으로 뜨터뷰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KCM 씨, 다시 태어나도 가수 하시겠나요? 그냥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아, 네, 가수할 때가? 네. 네네. 뭐 사실 뭐 이제 뭐 인생의 3분의 1밖에 살지는 않았지만 뭐 그래도 저도 많은 일들을 해봤거든요. 인생의 3분의 1 좋은 얘기인데 그러면 한 150 보는 거예요. 네, 아. 이제 뭐 100세 시대니까. 네. 예. 근데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보다 즐거운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없더라고요. 해주세요. 다음 생일도 네, 꼭.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뽑기가 잘 되기를 기도해야죠. 60억 분의 1! 네. 행복한 거예요. 네. 예, 지금 봐도 알겠고. 야, 그나저나 그 아쉬운 소식 하나 알리겠습니다. 윤태가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고요. 아이고, 아, 맞아요. 네. 네. 야, 1년 넘게 저희랑 예, 의리를 함께 했는데. 아, 너무 아쉽습니다. 네. 네. 다음 주가 또 저와 함께 하는 마지막 뜻터뷰니까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제 마지막 아니군요. 마지막에 한 번. 아, 맞아. 예, 예. 뭐 다음 주에 어디로 이사 가는지 예, 다음 주에 좀 알려주세요. 말씀드릴게요. 네. 오, 축하드립니다. 일단. 잘은 모르겠지만. 네. 예, 축하드리는 거죠. 예, 일단 네. 뭐 잘 돼서 가는 그러니까. 거니까. 네, 예. KCM 윤태 고맙습니다. 안녕.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네네. 아우, 시간 빠르다. 와, 뜨겁다, 뜨거워. 에러.